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눌리고 삶 가운데 악한 영한테 휘둘리는 영혼들은 그냥 있잖아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가서 제대로 담그잖아요. 제대로 절이면 배추는 힘을 잃어요. 근데 넣었다 뺐다 뺀 상태에서 큰 대야 테두리에 걸쳐놨다가 또 심심하면 넣었다가 뺐다 하잖아요. 배추가 절여지지 않아요. 배추가 숨이 죽어서 충분히 절여지려면 소금물에 푹 담가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삶 가운데 수시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그 유혹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 사단이 흔드는 생각,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느낌, 주변의 소리로, 실제 들리는 소리로, 내면의 감동으로 끝없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수시로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선풍기 잠깐만 켜요? 늘 켜요. 에어컨 없는지 계속 켜야 돼요. 더울 때는요 한 번은 교회 이 자바라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 온도가 34도인가 봐.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 여름 온도가 35도, 6도가 되면 죽는 사람이 많겠다. 이게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화를요, 화를. 지금 여러분 묻지마 사람이 왜 자꾸 일어나요?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날도 더운데. 그러잖아도 돈도 없고, 취직도 안 되, 그죠? 가족 간에 불화도 있고 그러는데, 날까지 더우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지 뭐. 묻지마 사는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지 뭐. 사실 검찰이 잡아야 될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묻지마 살인의 주범은 사탄이고요. 그리고 악한 년들이고 공범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야. 그쵸? 칼을 든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공범이에요. 주범도 모르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범도 모르는 공범이야. 자기가 왜 칼을 들지도 몰라. 지금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살인자들 있잖아요. 내가 왜 죽였는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 아니,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 가운데 칼을 들어서 누굴 죽인 사람은 뭐 참된 신앙 있는 사람 알겠죠.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 사람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 모른다. 여러분들, 항상 의지해.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이 구별돼요, 구별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내가 그를 보낸다고,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그를 보낸다고, 그가 오시면 삼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성령을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 우리나라의 절반 넘는 교회들이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딴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제껴놓고,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니까 이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주체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게 교회인데, 성령을 배제해놓고 예수님을 따르니 이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오히려 신천지가 저 이단에 날뛰지. 그쵸?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지금 이단이 날거러기죠? 들끓어. 특별히 별천지, 신천지 말이에요. 이곳에 몇명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가요, 열을 살릴 수 있고, 백을 살릴 수 있고, 천을 살릴 수 있고, 만을 살릴 수 있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을 살렸어. 그죠?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데 이 구약 때부터 있잖아요. 신약 교회까지 있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했어. 여러분들 귀신에게 놀림받고 싶지 않으면은 이단교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은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절대로 지지 않아.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단 앞에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 앞에서 마음 졸일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지. 왜요? 너무 당당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골리앗도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무서운 게 없어. 신천지 20몇만년 안에 다 오라 그래요. 저를 이기나. 못 이긴다니까. 저를 죽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건요,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죽이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야? 그죠?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말라? 너 저는 그런 사이비가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형제도 도와주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가정도 잘 꾸미세요. 가정부터 잘 꾸미고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가정은 엉망진창이야. 너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가정부터 잘 다스리세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네.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지난번에 그동안 했던 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참 교제가 중요하죠. 그 있었잖아요. 저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찬양하면서 속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찬양하면서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걸으면서도 기차 안에서 전차 안에서 또 밥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식전기도만 해요. 저는요 식중기도도 해요. 식중기도. 식중기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맛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원죄죠. 원죄. 전에 지은 죄들을 네, 모든 죄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예,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원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재의 예수 믿은 뒤에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현재 다가오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믿어야 돼. 한때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줄기차게 믿어야 돼. 줄기차게. 여섯 번째입니다. 목숨을 제약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예, 누가 우리같이 그쵸? 우리같이 못난 자들이 있어. 그쵸? 그쵸? 지금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쵸? 순간순간 내가 올라오잖아요. 참 못돼 먹었잖아요. 어? 순간순간 저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이렇게 화가 올라온 데 있어. 그럼 와 진짜 못돼 먹었구나 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나 보다. 어?
현재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고 그 피를 흘려주셨구나. 자, 여섯 번째 소제목, 그리고 일곱 번째 소제목은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아홉 번째.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있잖아요. 막, 국회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까워. 저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안 믿을 텐데, 세상에 소망을 주다 보니까 그냥 남 욕만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정치인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칭찬을 해야 돼요. 남을 칭찬하는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을 칭찬하는. 타당을 칭찬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자,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게 믿어야 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있잖아요. 뭐, 목사를 떠나서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 그 누가 누리지 못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그렇죠? 평안이 있어요. 제가 거지가 돼도 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거지가 돼도 저는 나사로처럼 평안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뭐 저는요, 뭐 벤츠를 끌 마음도 없고 뭐 저는 잘 먹고 잘 살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제 행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그 상가 거울에요. 제 옷을 보면 아, 초라한 거예요.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 이마트 가서 보면 4-5만원짜리. 이런 것도 다 4-5만원짜리, 4-5만원짜리. 기껏해 5-6만원. 바지도요, 바지도 1-2만원. 화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평이 없어요. 뭐 잘 입으면 뭐 할 거고, 뭐 못 입으면 뭐 할 거야. 그냥 주님 때문에 평안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해. 내가 가야 될 나라를 알거든요. 평안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자, 오늘 11번째 오겠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절대자이기에 믿어야 한다.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 절대자는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우며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를 말해요. 한마디로 완전한 자를 말해요. 완전한 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떤 뭐 제약이 필요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 구약 85페이지 전후입니다. 저희는 한글판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신천지가 한글판을 보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개정판이 제가 원하는 것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개정판을 쓰지 않을 마음으로 쓰지 않을 뿐이에요. 고집이 있는 거죠. 고집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지가 않았어. 그게 무슨 개정이야. 뭐 단어만 좀 쉽게 풀면 개정이에요? No.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경 개정 역사였나? 글쎄요.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있죠. 한꺼번에 막 1,000만 권을 받고 있어요. 1,000만 권.
자, 3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이요. 우리 재홍 씨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요,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살인자 모세를 부르는데요. 모세를 부르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 사람도 죽인 사람이야. 근데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저는 사람도 죽이고 부족한데 아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한들 그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런 자라고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요. 어떤 제약도 필요 없고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절대자를 말해요. 절대자. 나는 누구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우주 폭발로 생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했다 이거예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 있잖아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나온 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한 자가 있나 찾아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시영이가 목사님 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을 못한다니까. 우리 호영이도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햄버거를 두 개 먹었는데요. 배가 부르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믿는 자입니다. 아니, 못한다니까. 옛날 옛적 이 당시 있잖아요. 응? 이 바로 왕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을 못해요.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만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야, 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요. 이건 대단한 거야. 진짜 이 고백은요. 이 대단한 거예요. 야, 사단이 이 3장 14절을 찢어버리고 싶을까.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까 진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자를 이런 절대자를 사단이 도전을 걸고 어?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도 하나님께 도전을 걸고 있잖아요. 참 무서운 거야. 겁도 없어. 겁도 없어. 어? 이게 사기꾼이거나 그죠? 어? 수많은 교주들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단에게 매인 거야. 만약 사기꾼이라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용당하면 이해나 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지옥 갈,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응? 온갖 욕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사기꾼 노릇을 해요. 응? 그런 사람 참 미련한 거예요. 야, 좀 대단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이 땅에 자칭 뭐 성령,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참
미련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스스로는 이거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이 왜 가짜냐면 스스로 있는 자 신이 누구냐면 신은요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멜기세덱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 땅 교주 가운데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는 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줄 몰라 어리석은 자들이 나이를 떠나서 철이 없어 철이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영원한 불멸 탈 텐데 어 저는 그런 사기를 못 치겠어 진짜 두려워서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야 겁이 없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곳이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지옥인데 그냥 지옥을 예약해놨네 그냥 회개하지 않는 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죠 자 22장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인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완전한 자는요. 절대됩니다. 절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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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자다. 자,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에 믿어야 한다. 소제목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째. 시편 18편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시편 18편 30절이 우리 수빈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전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반드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가르침은 완전하대.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조금도 틈이 없는 거예요. 허물도 없고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전하다. 한마디로 절대자예요. 절대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되 순수하되 순전해. 때가 하나 없어.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피하는 자는 그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자, 계속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님 온전히 의지해서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과 인격이 다르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뿐입니다. 우리의 주목적은요 성령님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 주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되죠? 또 한 가지. 이 땅의 교회가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고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요? 가짜야.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시로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성령님도 불러야 되고 예수님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 돌려야 되고 그걸 왜 헷갈려요? 학교 갔다 오면 혹시 아빠나 엄마가 계시면 아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빨리 밥 줘.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그만큼 둔한 거야. 세상 가족 관계는 편한데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이게 둔하고 어색한 거야. 이해되죠? 어색한 거야. 어색하지 마세요. 그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존재 양식.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 헤라니, 우리 이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다. 한마디로 사망을 물리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을 이기는 자는요, 절대자밖에 없어. 절대자밖에. 한마디로 있잖아요. 영원한 존재란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요, 절대자야. 절대자. 절대자.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축사할 때, 귀신 쫓아낼 때 있잖아요.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아! 막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절대자의, 절대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떠는 거예요. 절대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또는 교회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도 안 뿌리고, 왜 싹이 안 나지? 아무 생각 없죠. 자, 여러분들, 씨를 왜 뿌려요? 씨를 뿌리면 다 새싹이 나오진 않겠지만 많은 씨가 터져서 새싹이 올라오고 또 열매를 맺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씨를 뿌리는 거겠죠. 네, 씨를 뿌려야 돼. 우리는 믿어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자, 저는 사망을 대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한마디로요, 영원한 생명을 드러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구별된 게 나와요.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내어준 바 됐죠? 내어준 바 대어끈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누구예요? 로마 군병들이죠?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로마 군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단지 빌라도와 로마 군병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렇죠? 도구야. 실질적으로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바뀌어야 돼요. 조금. 어떤 거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해되시죠? 빌라도와 로마 군병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 그렇다고 죄가 없다? 너 죄가 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죄가 뭐예요? 더 큰 죄가 뭐예요? 로마 군병? 너. 빌라도? 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해되시죠? 율법학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범이에요. 주범. 진짜 주범은 사단이지. 그렇죠? 사단이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수정돼야 된다. 뭘로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게 맞는 거예요. 또한 있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화 되어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옛날 원으로 돌아가면 거룩한 카톨릭 교회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멋져 보니까 있잖아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멋졌다 보니까, 이거를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거룩한 공회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침례교는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주님께, 주님 뜻을 어기는 줄 알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유일한 교단이 침례교예요. 저희 교단을, 교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항쟁하다가요. 교단 문을 있잖아요. 나무로 박아버렸습니다. 침례교 목사들이요. 우리는 교단 자체적으로 신사참배를 못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교단들은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같다니까 침례교 목사들은요 전부 거부했어요. 그런데 웬걸 지금은요 침례교도 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가 침례교 목사님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제가 볼기에는 한 80% 이상 사도신경을 안 해요. 저는 그 고집이 좋아요. 그 고집이 한 글자도 성경 중심이 아니면 안 하는 그 정신이 좋아요. 저도 사도신경을 안 하길 원합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면요. 원래는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돼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사람들 그걸 모르죠. 침례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날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우리 2장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자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누구의 고통이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들어갔는데 그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부활시켰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부도 사망을 풀어헤치니까 절대자. 예수님도 죽음을 뚫고 나오니까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더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죠? 지금 23절, 24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구별된 걸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땅 교회가 능력이 사라졌죠. 왜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 교회로 왔는데 내 교회라고 여기고 왔는데 내 교회라고 여기고 왔는데 예수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래 아닌데 내가 성령님이래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인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최소 절반 정도의 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 안에 구원이 없다? 너 그게 아니다. 더러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도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7절입니다. 자, 우리 139편 7절이요. 7절, 7절에 10절 우리 자영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온구에 내 자리를 팔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 내가 주의 신을 성령을 떠나, 주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계신 곳이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다. 절대자. 절대자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음할 때, 괴로워할 때, 고민할 때,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 안 계신 곳이 없다. 절대자다. 자, 오늘 소제목 12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진짜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온 우주를 다 줘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1장 우리 구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우리 1절입니다. 말라기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사실 이 사랑 때문에 살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못난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나랑 좀 안 맞지만, 그죠? 우리 가족들 간에도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음식도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빵을 싫어할 수도 있고. 나는 신 걸 싫어하는데 아내는 신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서로 안 맞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서로 안 맞는 아내와 맞출 수도 있고, 자녀와도, 부모와도, 형제와, 자매와도, 주변의 교우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자, 우리 1장 1절에서 2절이요. 우리 영농씨요. 영농씨 1장 1절이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이고, 있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민족이요 크지도 않아. 이 민족이요 거대한 민족도 아니야. 소수 민족이야. 이 민족이요 잘난 것도 없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한대. 우리 영농 씨도 사랑하세요. 아니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 좀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 땅에 참 비천한 자도 사랑하세요. 비천한 자, 비천한 자. 거지같이 사는 자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문제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작은 무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대. 야곱을 사랑하셨대.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 야곱을 사랑하셨대.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야, 이 가운데 진짜 그 진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면 그래도 천국에 입성한 다음 날 다 같이 천국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이가 꼭 가야 되는데 그냥. 어? 우리 민식이 형님도 가셔야 되는데 그냥. 환희 형님. 네. 예. 가실 겁니까? 영혼이 끝이지 않고 잠깐만 해서 지금. 예. 굉장히 끝이 가라니. 네네. 자, 우리 10장 우리 12절이에요. 12절. 12절. 우리 환희 형님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자칫하시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오직 15절이요. 네 열조를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 뭐,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버르장머리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대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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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류를 사랑하세요. 인류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1절입니다. 네, 그 나라에 꼭 같이 가기 바랍니다. 저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네, 이게 다윗이 바스바를 가늠한 이후의 일입니다.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그 가난한 자와 그 가난한 자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엄청 이쁜 거죠? 여러분들 요즘 애완묘가 지금 이 모양이죠? 어?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요즘 저 엘리베이터 타면요 개한테 있잖아요. 개한테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 그게 이해가 돼. 왜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처음. 어? 딸처럼 돼. 딸처럼 암컷이다 보니까 딸처럼.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요. 아,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애완견 애완묘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애완견 애완묘 때문에 꺾인다면 그거는 처분해야 돼. 처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뻐하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이래줘! 뺏어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런 도둑놈이 있나? 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이 부자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죠? 못돼 먹은 사람이잖아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너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다윗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왕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사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았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너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충분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다윗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밧세바를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부자가 행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아가 그렇게 이뻐하던 밧세바를 취하려고 이 우리아를 죽였네. 이제 내가 다윗 네가 나를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 다윗 집에 재화를 한마디로 이제 이게 재난이야 재난 환난 화야 화 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의 대낮에 동침하리라. 네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올 거래. 고난이 올 거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여러분들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할 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분명히 다윗이요 눈물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대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왜요? 나단이 진짜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이제 집안이 있잖아. 집안에 큰 환란이 임할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참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이게 거짓으로 회개하는 건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지 있잖아요. 이 한마디를 듣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저께 문방구를 갔다가 사실 주인이 손님이 바빠가지고 저를 안 쳐다보길래 지우개 1,000원짜리를 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죠?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내일 아침에 그 얘기를 그 주인한테 얘기하고 1,000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그 죄를 씻겨주세요. 지난날에 있잖아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씻겨주신다. 제가 말하는 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죠. 사탄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의 범죄로 아이가 죽어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병들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 지체 장애자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꾸 여기저기 아플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 죽을 수 있어. 유산될 수도 있어요. 유산될 수도 있어요.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더 그래, 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자꾸 이렇게 이 다윗의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화가 나네요. 화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이 아이가 결국 죽죠. 그렇죠? 19절에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결국 아이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요 24절에요.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사실 밧세바랑 다윗의 관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밧세바랑 다윗의 관계는 사실 더러운 관계예요. 그렇죠? 사실은 더러운 관계예요. 사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관계. 아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관계들이 많아요. 더러.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밧세바의 남편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 밧세바를 버리는 건 더 끔찍한 죄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다윗이 버려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자살하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까지 죽은 마당에 저는 한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이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놓는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지 못한 게 결과를 떠나서 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을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죽인 거야. 그 남편까지 내가 죽였는데 이 아내까지 내가 버려버리면. 밧세바는요 사실 끔찍한 여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밧세바를 취하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이해되죠? 우리아가 죽었든 어쨌든 간에 밧세바를 취하는 건 있잖아요. 결국 좋은 건 아니야.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밧세바랑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있잖아요. 사실 이 맺어져서는 안 되는 이 관계인데 그렇죠? 결코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관계인데 이 두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아이인 솔로몬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륜이 있어요. 불륜 관계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본처는 몰라요.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아. 그러니까 불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더럽지만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자, 또 한 가지. 솔로몬을 사랑하는 봄이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도 솔로몬일 수 있어. 솔로몬. 세상과 못했던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는 자들, 그쵸? 이해되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들, 그쵸? 참 더러웠던 자들, 그쵸? 태어나면 안 되는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겉했고 태어나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자들,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이걸 읽는데요, 와, 이 맺어지면 안 되는 이 두 남녀 간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 불륜이에요, 불륜. 이 불륜. 어? 불륜 관계야, 이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아가 죽었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옆에 두는 사랑했겠죠. 그때 뭐 불륜인데, 뭐. 어? 근데 이 남편이 죽은 마당에 이 밧세바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다윗의 마음을 읽었겠죠. 아마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니라면 밧세바를 이 왕 곁에서 떨어지도록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죄를,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 남편을 죽인 주범이 자기까지도 밧세바를 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살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결국 어찌됐든 간에 불륜이에요. 그런데 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쵸? 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 우리 생각으로는 가치가 없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미천하고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 이 땅에도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야. 그 불륜 관계를 제가 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범죄죠.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고,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들, 또 정말 더러운 죄를 범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나쁜 놈들이 나는 그런 자들, 또는 묻지마 살인한 자들조차도, 그쵸? 묻지마 살인을 해서 지금 뉴스에 떠들썩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김정은도 사랑하시고, 이해되시죠? 김정은도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우리 김정은이 돌아오기를. 북한의 그 수장이 돌아오기를. 시진핑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땅에 참 못돼 먹은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 하나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을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보면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와, 이 땅에 그 누구를 하나님 밀어내실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 불륜 관계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걸 보면서 이 땅에 그 누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누구를 밀어내실까? 밀어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생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입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